GPT로 45문장 시제편 12시제 중에서 텐스 중에서 미래 시제 퓨처 텐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퓨처 텐스 예문 Tomorrow I'll go to the gym and work out. Will go to, will work out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내일 체육관에 갈 거고 운동을 할 거예요. In 2 weeks, 2주 후에. 자, in이라는 게 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Will be on vacation, Hawaii.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낼 거예요. Next year. 이렇게 next year 시간이 future 미래의 시간이 나오면 당연히 문장 자체도 미래의 의미를 갖습니다. I plan to start my own business. 여기서는 will이 안 쓰였어도 plan to start 내 사업을 시작할 거다. 계획이다. By the end of this the week 까지 I'll have finished all my assignments. 자, 요거는 단순 미래 시제가 아니고 미래 future 완료 시제입니다. Future perfect tense 미래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시제 요거는 예문을 미래 시제로 달라고 했더니 뭐 미래 완료 시제도 뭐 미래고 그러니까 In 5 years 역시 5년 후에 5년 뒤에 I'll have saved enough money to buy a house 집을 살 충분한 돈을 have saved 하기를 희망한다. Next month, 다음 달 I'm going to be going to do 미래의 의미입니다. Take a cooking class to improve my skills. In the near future, we'll have self-driving cars on the road. Self-driving cars, 자율자동차네요. On the road. By 2030, many countries plan to use renewable energy sources to combat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상충하기 위해서 재생하는 에너지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 Next weekend, 다음 주말, we are going to attend a concert by our favorite band. In the future, 미래에는 robots will become more advanced and integrated into our daily lives. 미래, by the time, 시간, 내가 은퇴할 그때쯤, I'll have traveled to every continent. 역시, 미래 완료입니다. 단순한 미래 시제가 아니라, have 과거분사. In a few years, I hope to be fluent in Spanish. 희망한다. 미래에. 굳이 will을 안 써도 이 표현상으로는 미래의 의미가 있다. Next semester, I will be taking a cours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과정을, take a course. 과정을 듣다. Will be taking. 얘도 지금 Future Continuous예요. 미래 진행형입니다. 미래 완료. 자, 미래에 걸리는 게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다 나왔으니까 한번 리뷰를 하면 일단은 뭐 미래 이미 심플한 미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처럼 I'll be taking a course 13번처럼 미래, 심플이 있고, 진행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완료가 있고, 여기 있는 I'll have traveled to every continent처럼, 11번처럼 미래 완료가 있고, 예를 들어서 I will have been takin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진행 완료 이렇게 됩니다. Continuous perfect. Continuous perfect 예문은 없는데, 이렇게.
지금은 심플에 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단순히 미래에만 예문이 지금 몇 가지가 겹쳐 있어서 뭐 챗GPT가 그렇게 겹쳐서 예문을 써줬으니까 그냥 리뷰를 합니다. 자, in the coming years, 다가오는 몇해 동안에 we will see significant advancement in medical technology. 의료 기술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발전을 보게 될 거야. In the future, same virtual reality will revolutionize the way we experience entertainment. We experience entertainment equal the way인데, 가상현실이 개혁화될 것이다. Next summer, I'm planning 진행 개념인데 to volunteer at an animal shelter. 계획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는 자, next summer가 있으니까 future의 의미가 있고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의미상 future인데 진행형 형태로 썼네요. continuous 형태로. By the end of this decade, we'll have established 마찬가지 human colony of Mars. Future perfect. 미래 완료를 썼어요. Next year, I'm going to buy a new car. 미래. In the future, 미래에는 will be able to는 can의 의미로 뭐뭐 할수 있다. Print food. Use 3D printers. 3D 프린터 가지고서 음식을 프린트할 수 있을 거다. 좀 이상하네요. 케이크라면 뭐 가능하겠네. By the end of this year, 자, 올해 끝부분에 I'll have read at least 50 books. 역시 future perfect가 되었습니다. 자, 한국어는 어떻게 시제를 미래 시제를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어는 미래 시제를 자, 한국어는 조사다. 내일 나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할, 하다 할 거예요. 두주 후에 우리는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낼 거예요. 내년에 나는 내 비즈니스를 시작할 계획이에요. 할 이꼴 계획. 이번 주 끝까지 나는 모든 과제를 끝낼 거예요. 뭐할 거예요. 이에요. 5년 안에 나는 집을 사기 위한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희망해요. 요거는 좀 의무상으로는 뭐 미래라고 보기에는 현재의 의미가 다분하네요. 이게 시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와. 여기서 영어에서는 아마 hope을 써가지고 hope의 의미가 미래에 희망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미래보다는 한국어에서는 현재적인 의미가 더 강하네요. 다음 달 나는 요리 수업을 들어 나의 기술을 향상시킬 기다 리을 가까운 미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것이에요. 거예요. 2030년까지만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할 할 이꼴 계획이에요. 계획 이꼴로 사용할 미래 2030년에 다음 주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밴드의 콘서트에 참석할 거예요. 미래는 로봇이 더욱 발전해 우리 일상생활에 통합 인테그레이트 통합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한국어의 특징, 리을. 어미 리을이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future. 심플하네요. 보내다, 보낼, 먹다, 먹을, 마시다, 마실, 뭐 이런 식으로 리을이 붙어서 간단하게 미래의 의미를 갖는다. 쉽네요.
은퇴할 때 모든 대리가 예언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역시 쓸 리을 몇 년 안에 난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기를 희망해요. 구사할 수 할 수 있기를. 다음 학기에 난 인공지능 과목을 수강할 예정. 미래에는 이루기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거예요. 쓸 리을 미래에는 뭐 미래라는 게 벌써 미래를 의미하는 퓨처를 의미하니까 가상현실이 우리가 체험하는 방식을 혁신할 것이에요. 다음 여름 나는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할 할 미래에 봉사할 계획 같은 의미. 이번 10년 내에 우리는 화성에 인류를 식민지를 콜로니를 설립할 거예요. 내년에 나는 새 차를 구매할 거예요. 미래에는 3D 프린트를 사용해서 음식을 출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리얼 마찬가지. 이번 해 끝까지 나는 적어도 50권의 책을 읽을 거예요. 자, 미래는 리을로 표시됩니다. 자, 베트남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이마이 내일 또이 나는 새가 미래입니다. 새디 갈 거다. 넴퐁 탑데드바 탑렌 하이 주니와 2주에 충토 우리는 세디니 오하이오에 휴가를 갈 거다. 새 미래 베트남어는 요게 미래입니다. 새 뭐뭐 할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한국어의 리을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베트남어 역시 주어 동사 형태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동사 앞에 뭐가 붙냐? 쇠가 붙어서 미래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심플해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영어에서 거의 위라고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토이 1년 후 도이주르딘바 다우킨 요온 랭 워민 바우코이 주나이 토이 새 할거예요. 호안탄 탁각 싹가 각 바이탑 어렵네요. 중봉남 남노이 중봉 봉남 봉이면은 사인데 4년 후에 토이히 봉코 주젠 네, 모아마 강냐. 요게 뭐냐. 나의 집을 살 수 있기를 바라. 있을 거예요. 살 계획이에요. 그런 의미 같네요. 당토이. 한 달 후. 도이세 혹. 배울 겁니다. 롭나오 앙데 낭 까오키 낭 고아민 뭘 배운다고 했는데 요리하는 거를 배우는 것 같은데 앙 요리를 배울 겁니다. 쿠킹 클래스 기 낭 고아민 중 라이간 주 동안에 중따 우리는 세코 가질 겁니다. 각세 추 라이 챙듀옹 넨남 아이무이 밤의 2030년까지 뉴곡지아 주빈 소동 각능랑롱 다이타오데 총라이비엔 도이키하우 2030년까지 내용을 좀 기억하긴 하는데 단어는 모르겠고 이게 리뉴얼 에너지를 사용을 할 거다. 도이키하오 기후 클라이미 체인지 기후의 변화 변도의 기후 하면은 기후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거다. 구하의 조도이 조원도이 주중에 중도의 새땀 뉴보이 호 9번
와또이 중또 우리는 세담 뉴보이 호어 냐 교아벤 냐 요틱 교아민 아 중둥라이 미래에 로봇은 세 도펜 팟 트렌 혼 바틱 콕 바오 곡송 항나이 고아충따 우리의 뭐뭐뭐 어렵네요. 덴기 도이니 휴 도이니 휴할 때까지 도이세다 주릭 덴 모이 차올록 주릭 여행을 가다 여행을 했을 거예요 이런 의미네요. 모이 차올록 모이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했을 겁니다. 언제까지? 중 바이남 또이 또이 히봉 히봉 호비네요. 히봉 세탄 다오 첸 다이베냐 다이베냐를 모르겠네. 혹키 토이 도이세 혹 모코아 혹 배치 튜 난타오 뭐 AI를 공부할 계획이다 뭐 이런 의미인가 그런 것 같은데 총라이 중따세 다이스 티엔 보단 케 총공네 이태 기억이 안 나네요. 중 초일라이 특태 아우 세각 망호와 각중 다 자이 니엠자트리 세 역시 미래이미 나머지 다섯 문장 모아헤토이 토이랑 하는 중입니다. 랭케 혹 딘유엔 다이모 자이 노이도이 벳 덴교이 탑키나이 중따세 다탄랍 모축 디알로이 뇨이 첸사오화 어렵네. 남도이 연말까지 토이 세모아 모첸세모이 모첸세모이 새 차를 살 겁니다. 중토일라이 중따세 코테 할수 있을 거예요. 인톡팜방 메이 인 3D 바 3D가 아니라 바디 3차원 프린트로 코테할 수 있을 겁니다. 음식물을 출력할 수 있을 겁니다. 땡코어 남나이 도이세다 독 잇, 냐트 몽무이 고삭 댄 코어이 남나이 코어이 남 내년까지 나는 50권의 책을 다 읽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퓨처